그 어떤 집단이든 여자분 한 분이 계시면 행복하지만 남자분 한 명이 있으면은 힘들다 그러던데. 그래서 홍일점은 행복하지만 청일점은 불행하다고. 자, 1번입니다. 저당권의 의의가 나오죠. 대표적인 약정 담보 물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 저당권이고, 특질 약정담보물권이다. 2번 우선 변제적 효력 있죠. 따라서 배당순위가 주어진다. 뭘 기준으로 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3번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고요. 4번 공시방법을 요건으로 한다는 말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우측에 공통성, 제한물권성, 2번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나오고, 이 물상대의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당권의 성립인데 설정계약과 등기라면 성립하게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아야 돼요. 왜요?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라면 그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고요. 근데 좀 교재를 좀 보면 그 밑에서부터 7번째 줄인가 2이죠. 읽어보면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 채권자와 채권자 안 한다. 왜요?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다만 저당권 설정 계약 후 채권 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등과 같이 채권이 실증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도 저당권자 될 수가 있는데 유가증은 안 돼요. 뭐냐면 3자 간의 합의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 명의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하니까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117페이지입니다. 이제 막 저당권 시작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일 수 있어요. 유효일 수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플러스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가 있는 경우,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 저당권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뭐 교재는 뭐 채권 양도 뭐또 뭐가 나와 있어요? 뭐 방금 읽었죠. 뭐 제3자를 위한 계약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원래 판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판례 좀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를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계약금도 지급했고 중도금도 지급했는데 잔금은 안 줘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물어본 거죠. 아니 왜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리 돈이 없대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인간이 누구죠? 돈 없는 놈이에요. 솔직히 제일 무서운 방법 없어요. 갑이 깜짝 놀라서 아니 돈도 없는데 왜 땅을 샀어? 이랬던 이놈이 글쎄 말이지 남 얘기도 다시 한단 말이죠. 실제로 이러면은 갑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아 그거는 나중 문제죠. 솔직히 우리가 보통 토지나 부동산을 팔 때는 다 뭐예요?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원상회복이니 손해배상 이거는 뭐 솔직히 나중 문제고 갑은 절실히 바라는 건 뭐예요? 돈을 받는 게 최고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 자식이 남 얘기하듯이 나는. 근데 을이 며칠 있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돈도 없이 땅을 사서 죄송합니다. 다행히 병이라는 사람이 요 땅을 산다고 하니까 병한테 이 땅을 팔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는다면 잔금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갑이 어떻게 해요? 아, 그러시라고 빨리. 그랬더니 이놈이 아 근데 병이 저를
못 믿어 하니까 일단 저에게 먼저 등기부터 해 주십시오 라고 하더란 말이죠. 사기꾼 냄새가 나죠. 그죠? 일단 갑은 딜레마예요. 일단 잔금 받고 싶은 욕심은 대단히 크고 근데 돈도 안 받고 등기해줬다가 이놈이 병한테 팔아먹고 이전 등기해줘버리고 잔금도 안 주고 을로부터 받은 아 병으로부터 받은 돈 갖고 튀어버리면 갑은 뭐죠? 완전히 낙동강을 오리하잖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요놈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요 잔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저당권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놈이 잔금 안 주면 경매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명의로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자신의 처자, 와이프, 정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놈이 돈 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 저당권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경매에 들어갔더니 병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다. 잔금에 대한 채권자는 갑인데 저당권자가 정이니까 그죠? 이 등기는 무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의 입장은 갑, 을, 정, 삼자 간의 합의가 있고요. 합의 있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자 만약에 갑과 정이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죠. 네 돈 달라는 거예요? 내 돈 달라는 거예요? 내 돈이죠.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남편만 잔금 채권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도 채권자예요? 부인도 채권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요 땅이 남편 거인 것만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 거이기도 한 거예요? 부인 거이기도 한 거예요. 따라서 요 정이 처라면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이기 때문에 요 저당권 등기는 뭐죠?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요 등기를 기반으로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요 판례. 그래서 뭐 채권양도 제3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자 간에 뭐가 있어요? 합의가 있고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라고 볼 수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고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는 누구를 생각하면 된다고요? 처, 와이프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가요. 황혼이혼을 부추겨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실 때 이혼 안 하고 돌아가시면 부인한테 뭐가 이루어지?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뭘 하고 돌아가세요? 이혼하고 돌아가시면 재산 분할 청구하게 되면 그 재산 분할 청구받는 범위 내에 세금 안 내도 돼요. 왜? 내 돈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집에서는 자식들이 노부모 보고 이혼하라고 막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휠체어 타가지고 마지막 자식들을 위해서 이혼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과거에 한 2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갑자기 황혼이혼이 급증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뉴스가 벌어나왔어요. 뭐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였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개인들의 상속세에 대해서 세무세들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그 큰 뭐 떼부자가 아니면 웬만한 중부지만 돼도 상속세 거의 안 냈어요. 과거에는 조사도 안 했어. 근데 이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무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세금의 절약 차원에서 황혼이혼이 급증했던 계기가 되고요. 이유는 재산 분할 받으면 뭐죠? 세금 안 내도 돼. 그러니까 그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는 상속받는 재산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분할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속 재산이 아니어서 세금을 깎아줘야지. 그걸 어떻게 이혼하면 안 내고 이런 크지 않은 놈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위헌적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누님을 하지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국가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는데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이혼을 종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혼이 아니고 뭐가 이혼이겠습니까? 반인륜적이죠. 그런 거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자식들이 막 그런 거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인정에서 을 할머니를 만나시게 됐어요. 그죠? 둘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면서 재혼을 하려고 하면 자식들이 또 막 부득불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상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에게 ABC 셋이 있고 을에게 DEF가 있으면 이게 돌아가시게 되면 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죠. 1.5예요. 자식보다 더 많이 받아요. 거기다가 또 을이 돌아가시면은 이 을에서 일로 상속이 안 와요. 누구한테 가요? DF로 가거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뭐 좋은 아주머니와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재산이 한 번도 보지도 않은 DF한테 넘어갈 거라고 예상된다면 누가 그 항원 그 생활하는데 재혼하는 것을 눈뜨고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갑이 뭐죠? 부자라면. 그러니까 이제 막 폭력 사태도 벌어지고 막 연예인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왜 이렇게 됐냐면은 새어머니 새아버지는 친족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새어머니는 친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어머니는 이 ABC하고 을하고는 법적으로 아무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부의 처인 거예요. 부의 배우자. 그래서 이 을에서 ABC로 재산이 돌아올 방법이 없어. 한번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것 중에서 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뭐예요? 상속받을 수 있거나 어떻게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갖다 막 감금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막 그래가지고 막 노인네들이 막 뭐죠? 가출하고 막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등기죠? 뭐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성립된다. 설명드릴 게 없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번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가 안 된 거잖아요. 불법이니까. 따라서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말소, 회복 등기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시험이 좀 잘 나와요. 근데 문제는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저당권은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왜요?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물론 이 사람은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배당은 한 푼도 못 받겠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멸되고요. 따라서 돈 한 푼 못 받았다 하더라도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죠. 3번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비금전 채권이 상관이 없고 미래 채권,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가 있다. 근데 법정 저당권은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5번 저당 고열에게 미치는 범위죠. 자, 이것도요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저당권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습니다. 전 딱 한 번 봤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뭘 설정하죠? 근저당을 설정하죠. 이유가 있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게 해서 갑소의 A부동산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은 1억 원본 원금만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또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지연배상금
경매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지연손해금이죠. 경매비용,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첫째, 원본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요.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 담보가 된다. 자, 왜 저당권이 안 쓰이냐면 실제로 1억이라고 설정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저당권자가 받아가는 돈은 1억이 아니에요. 이자도 붙고 막 붙으니까 나중에 실제로 저당권자가 받아가는 돈은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은 금액이 커진다는 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이러한 금액이 커진다는 문제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하기 때문에 쓰이지 못해요. 근저당권은 어떤 개념입니까?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억 1을 빌려줬으면 1억 3천. 이게 금액을 크게 설정하고 거기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근저당은 더 이상 금액이 커지지 않고요.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것이 뭐예요? 근저당이다. 그래서 입법자는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다. 근데도 실제로는 쓰이지 않고 있다. 왜 안 쓰이냐면 이자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뭐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해서 담보가 됩니다. 왜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만 저당권은 쓰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자가 무제한, 기한의 제한이 없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당권은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 저당권이라고 설정되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근저당인데 갑자기 저당권이 그러면 이 사람이 갚을 돈이 얼마인지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고 등기부에 적혀있는 1억 이것만 믿고 거래했다가 피해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측이 여섯 번째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죠.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근데 교재는 원칙과 예외로 나눠놨는데 뭐 예외랄 것도 아닌데요. 자 일단 예외부터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자 256조의 단수의 규정에 의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물건은 이를 부속시킨 자의 소유에 속하고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는다? 가입해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제358조의 단수의 규정에 따라 부속건물을 저당 목적물을 제외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등기한 때는 부속물의 저당권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 1번은 가입표고 2번은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요. 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요. 임차인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증축을 했어요. 그럼 건원에 의해서 증축한 거죠. 부합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 뭐 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권원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부속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부속이 부합이 안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원칙 예외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 부합이 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부합이 안 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임차인 증축을 했던 소유자가 증축을 했던 또는 뭐 전세권자가 증축했든 이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니까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 거죠.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2층에 대해서도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2층에 대해 소유권을 갖지는 않아요.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이 증축된 부분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증축된 부분이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또 증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 하잖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력이 어떻게 미치는 거고요. 부합이 안 됐다면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부합 증축된 것이든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 증축된 것이든 저당권에게 어떻게 미친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합됐다면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에게 미치는 거고요. 특히 임차인이나 지상권자가 전세권자 같은 권원이 있는 사람이 부속시켰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부합이 되는 거니까 예외 부분은 뭐죠? 가입해 보시고 보지도 마세요. 이런 거 알면 뭐죠? 문제 풀 때 답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에 둥그레 2번 저당권에 읽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3번 저당권에 읽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게 3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 우리 지금 아직 안 하고 119페이지 그 중간에 둥그레 밑에 3번이에요. 그죠? 2번, 3번. 저당권익은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별거 아니죠? 자,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샀을 때 전유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되죠? 대지 사용권 등기 안 해도 돼요. 왜요? 일체 시작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 오니까요. 따라서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도 어디에도 미칩니까?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겠죠.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아파트면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대지사용권 당연히 취득한다. 이게 뭐죠? 동그라미 3번인 거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이제 목적물의 과실이죠. 자, 저당권자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요. 따라서 목적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수익할 수도 없고 저당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뭐 할 수도 없어요? 수취할 수도 없는 거죠. 다만 이 과실을 압류를 했다면 그때는 수취하는 것이 가능해요. 항상 어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원칙부터.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다. 다만 과실을 뭐 하면요? 압류하면 그때는 저당권 효력이 과실의 미침으로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간단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뭐예요?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죠.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지상 건물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생각해보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이런 나대진 상태에서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네요. 물론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죠. 건물은 절대로 토지의 모대전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하게 되고요.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이랬을 때 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나요? 못하나요? 못한다죠. 왜요? 순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됐잖아요.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죠. 따라서 이 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을이 받아야 될 돈이 1억이고 땅의 경매 예상가가 1억, 건물의 경매 예상가가 1억인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되면 절대로 1억 못 받아요. 왜냐하면 경락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을 철거해야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라면 누가 경락 받겠어요? 건물 철거하는 거 비용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요 갑이 띠두르고 막 신나통 들고 나를 죽여라 막 이래버리면 이거 뭐 굉장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이거 뭐 채권자 강제로 건물 철거했다 그러면 뭐 뉴스에 나올 일인 거예요. 그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관공서에서 건물 철거해도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유찰되다가 6천만 원의 경락이 이루어지면 갑은 을은 1억 받아야 되는데 얼마 뺏겨요? 6천만 원 밖에 못 받죠. 또 갑은 더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일단 땅 날렸죠? 1억 날렸죠? 건물 날려요? 안 날려요? 날리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왜 6천만 원 쓴 사람이에요? 내가 기필고 건물을 때려부시리라.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심한 사람이니까 죽어도 건물을 뭐 할 거예요? 때려부실 거거든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2억 날렸는데 꼴랑 얼마밖에 못 갚았어요? 6천만 원밖에 못 갚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채권자도 좋을 거 없고 채무자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해 놓을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일괄 경매청구권 또는 일괄 경매권이라고 한다. 물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해 내게 되면 제값 다 받겠죠? 그죠? 그러면 토지. 그러면 을은 뭐죠? 1억 받고 갑은 뭐죠? 1억 거실로 받고 그죠? 둘이 행복했다 이렇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요 건물의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왜요? 토지 전환권이니까.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자책이죠. 여기까지는 법조문이에요. 이제 판례를 이제 두 가지를 추가하면 되는데 첫째, 일괄 경매할지 토지만 경매할지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일괄 경매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일괄 경매해 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봐요. 따라서 채무자 측에서는 채권자에게 일괄 경매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두 번째, 이러한 일괄 경매가 인정되려면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여야 해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여야지만 일괄 경매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차권자인 정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일괄 경매할 수 없어요. 왜요?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에 대해? 저당권 설정자. 만약에 건물을 갑이 무에게 양도해서 양수인 무가 건물의 소유자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야 되니까요.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이 정이 신축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갑에게 양도해서 현재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건물의 소유자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 중요한 것이 뭐냐면 4번 해가지고 대지가 문제가 아니라 뭐죠?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여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번은 의미 없습니다. 공동저당을 왜 갑자기 넣어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물상대위가 나오죠. 물상대위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문제는 나와요. 세 문제는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지만, 앞부분에 했던 개념과 기본적인 효력하고, 그 다음에 일괄 경매권하고 물상대위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요 건물이요 멸실 훼손됐어요.
또는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두 가지죠. 멸실되면 저당권 없어질 거고요. 또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면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죠.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문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니까 저당권도 직권으로 말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저당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 거죠. 다행히 돈이 생깁니다. 같이 변형무리로 가는데 만약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제3자가 불지른 거라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수용을 당했다면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러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죠. 대위성 또는 물상대위권 이라는 거죠. 자, 주의할 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 전세권이에요. 자, 가등기 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 매도담보권은 물상대위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된다. 제가 그 가담법일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 가등기 담보 등은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물상대위권 인정이 돼요. 안 씁니다. 그죠? 저당권이 걔네들은. 다만 유치권은 물상대위권 인정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목적물이 멸실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점유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소멸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된다. 만약에 돈이 생겼다면 이 세 가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라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면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는 예인 거예요. 더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세권이 뭐하게 됐냐면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뭐할 위험에 처해? 소멸될 위험에 처하죠. 다행히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금이 생기죠. 가치 변형물이 생기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지급전까지 뭐하면요? 압류를 하면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는데 이것도 뭐인 거죠? 물상이 된 거죠. 자,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고요.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어요. 물상대위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은 없으니까. 오히려 누가 깝깝한 문제예요? 산 사람이 깝깝한 문제지 저당권자가 깝깝할 일도 없는 거고 저당권자를 보호해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금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뭐 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하든 또는 제3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 누가 하든지 간에 지급 인도 전에 뭐만 있으면 돼요? 압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4번 해가지고 1번하고 박스에 1번은 의미 없으면 추신명령 이런 건 안 나와요.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것도 뭐 의미 없네. 그죠? 주의 이것도 뭐 의미 없고 다시 말하면 요 세 가지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세금의 우측에 나와있죠. 전세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만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7번 저당권자가 변제받는 방법이 나오죠. 설명 안 드릴 겁니다. 그죠? 이건 뭐예요? 경매에서 어제 저번 주에 설명 드렸잖아요. 특히 조심할 것은 넘겨보시면 경매 대금의 배당 순위가 나와 있죠. 이거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죠? 이거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실행비용, 뭐 필요비, 유입 이런 거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아, 당해세 이런 거. 특히 이 당해세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4번 해가지고 이렇게 돼 나올 거다니요. 목적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 5순위에서 저당권 저세 있고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특히 6순위에서 일반 채권은 6순위가 아니라 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뭐가 주어져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반 채권자는 6순위인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거죠? 배당 순위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요 당해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세가 우리 교재 책에 나오면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무조건 우선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판례는 당해세라 그래서 무조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판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둘이 친구 사이인데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친구인 을이 경매하려고 해요. 갑은 망했는데.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야 임마 내가 망해서 못 갚지 안 갚냐 자식아. 너 어떻게 내 아파트를 경매할 수 있어 그랬더니 마누라가 하래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너 연말에 자식아 어차피 난 끝났다 인생해가지고 요 건물을 병에게 증여했어요. 그러면 요 병에게 뭐가 부여가 되냐면 증여세가 부과됐어요. 아니면 갑이 친구의 그런 배신행위에 놀래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병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세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지만 증여세 상속세는 당해세니까 얘가 얘보다 선순일까요? 모르겠어요?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은 당해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규정되어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그대로 액면구대로 적용해 줘버리면 을이 뭐예요? 큰 피해를 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당해세와 저당권은 성립된 순서를 봅니다. 만약에 요 당해세 발생 원인이 저당권보다 먼저라면 저당권보다 당해세가 우선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이분이 자살하거나 증여했어요. 원인이 후라면 그때는 오히려 저당권이 당해세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해세도 일반 국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그 우유를 상대적으로 판단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외울 건 아니고 그럼 이게 나올 것인가? 나올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우리 판례가 지금 배치되고 있거든요. 물론 만약에 실제 현실에서는 뭐가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판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겠지만 문제의 답은 뭐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배당순위는 아무한테나 마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지만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순위가 주어진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얘기고 그 배당 순위는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저번 주에 했죠. 그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제3취득자의 보호가 나옵니다. 일단 제3취득자라는 건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게 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해요. 첫째,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1. 변제기 전에 미리 변제할 수 없다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변제할 수가 있고요.
2.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는 일반 저당권이면 지연배상금 몇 년분만요? 1년분만. 근저당권이면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된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게 우리 판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죠.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64조의 제3취득 때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저당권자 채권을 변제하고 선순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정확히 맞는 얘기인데.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순위가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지상권자는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제3취득자다. 제3취득자가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3취득자잖아요. 아, 근데 왜 이거 써놓으니까 또 딴 얘기 생각이 들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뭘 취득했어요? 지상권을 취득했죠. 아, 세 번째로 병합으로 뭐예요? 저당권이. 그럼 여기 생각해 보자고요. 지상권자는 제3취득자로서 이 갑의 채무를 뭐 할 수 있어요? 변제할 수 있어요. 그죠? 왜요? 갑의 채무를 변제하면 최우선순위의 저당권이 뭐로 바뀌어요? 병으로 바뀌니까 경매가 되더라도 을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아, 또 처음 듣는 표정을 주죠. 자, 우리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잖아요.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얘는 얘보다 늦으니까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잖아요.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 제가 저번주에 막 그런 얘기도 했죠. 이 설명하고 보면 다 틀린다고. 그죠? 끝까지 개긴다니까 했는데. 그죠? 따라서 이때는 얘한테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변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변제하면 자기 권리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변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근데요, 얘가 저당권이에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죠. 갑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얘한테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어차피 변제라든 뭐하든 간에 걔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될 사람이에요? 소멸될 사람이니까.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로서 변제하고 선순위 저당권에 대해서 말소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다. 4번은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구상권. 여기서 우리가 법정 대리라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법이 아니라서 우리는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죠? 아, 대의란 말씀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경락을 받을 수가 있죠? 제3취득자는 뭐 받을 수 있다고요? 경락을.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갑소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서 병이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병도 뭐예요? 제3취득자죠. 따라서 경매에 당하기 싫으면 저당권에 대해서 뭐죠? 변제하고 말소를 종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득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뭐가 이루어졌어요? 경매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게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제3취득자가 뭘 받을 수 있어요? 경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하죠. 누가 매도인이야 이때? 누구 걸 파는 거예요? 누구 걸 파는 거예요? 펑크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병이 지가 팔고 지가 사는 거잖아.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누군 거예요? 채무자인 거잖아. 저당권 저당 목적물 소유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병이 매도인인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법에서 입법을 안 해주면 병이 경락을 못 받아요. 왜요? 자기 걸 자기가 사는 꼴이니까. 그래서 이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라고요? 제3취득자도 뭐 받을 수 있어요? 경락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파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가 뭘 받을 수 있어요? 경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신기하죠? 그죠? 그죠? 그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돈도 못 갚고요. 경락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쫓겨나겠죠? 쫓겨날 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상한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정도죠. 좀 쉬었다가 10번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